자, 지금부터 카푸치노하고 카페라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유를 스팀 피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우유가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. 아, 이거는 저 한국 우유는 아니고 오스트리아에서 수입된 우유입니다. 오스트리아 우유도 사용해요? 네. 신기하네. 자, 여기 보시면 요 잔이 지금 카푸치노 잔입니다. 여기 보시면 카페 라떼 잔입니다. 네. 틀리죠, 사이즈가. 네. 이게 차이가 틀립니다. 그래서 어떻게요? 카푸치노가 적기 때문에 좀 진하고 라떼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우유가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좀 연하게 되겠죠. 네. 카푸치노는 커피 대 우유의 비율이 한 1:2. 카페라떼는 1:4 정도의 비율로 만들면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위에 카푸치노는 반드시 거품이 있어야 되고 카페라떼는 거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지금은 둘 다 똑같이 거품이 있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커피를 추출하겠습니다. 커피에 거품 있는 거 좋아요. 오, 편하죠? 그라인딩 하는 거 매우 편해 보이셨어요. 자, 이러면 이제 에스프레소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유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우유 온도는 70도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. 70도가 제일 맛있는 온도인가요? 그렇진 않고 맛은 36.7도 체온이 됐을 때가 가장 맛이 잘 느껴집니다. 그러나 이제 핫 음료니까 네. 핫 음료로서는 맛을 혀가 느낄 수 있는 최고치 온도죠. 그것이 70도라고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맛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커피 맛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물론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더 뜨겁게 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맛을 느낄 수 있는 최고치 온도가 70도이기 때문에 제가 70도로 맞췄습니다. 네. 자, 카푸치노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저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똑같죠? 오, 진짜 만드는 방법이 똑같네요. 하트 보느라고 그 생각을 안 했네. 네. 카푸치노와 거품 있는 카페라떼는 만드는 방법이 다르지 않고 이렇게 똑같습니다. 그러나 잔이 다르기 때문에 네.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잔 사이즈가 다릅니다. 이때에서도 이렇게 카푸치노는 작은 잔, 라떼는 좀 큰 잔을 사용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? 큰 잔에는 라떼는 우유가 많이 들어가고 카푸치노는 잔이 작기 때문에 우유가 좀 적게 들어가죠. 그래서 라떼가 좀 더 연하고 네. 카푸치노는 좀 더 진한 메뉴가 탄생을 합니다. 아, 방법은 같아도 잔 사이즈 때문에 우유 양이 다르게 들어가서 그죠. 대부분 다 카푸치노는 뭐 거친 거품이 들어가고 거품이 많고 네. 라떼는 거품이 곱고 거품이 적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네. 그거는 좀 안 맞는 이론이죠. 왜냐? 거품이 고와야 맛있는데 카푸치노 거품이 거칠면 맛이 없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저는 항상 카푸치노든 라떼든 거품의 품질은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. 단 우유의 양을 다르게 하고 있죠. 원장님 저 이제 마셔봐도 되나요? 아, 예.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메뉴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확인하십시오. 네. 와, 원장님 자, 너무 예뻐요. 이렇게 맛을 볼 때는 항상 연한 것부터 맛을 보고 그다음에 네. 진한 걸 보여야 좀 혀가 놀라지 않습니다. 아, 김치국부터 먹으면 되는 네, 거군요. 그렇지요. 네, 자, 그래서 카페 라떼부터 드시고 카푸치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
자, 일단 또 카푸치노까지 먹어보고 이제 네. 또 판단을 하시자는 거죠. 네. 이번에는 카푸치노. 확실히 생김새는 똑같았는데 맛이 완전 달라요. 카페라떼는 우유 맛이 고소하게 더 많이 나고 부드러워요. 그리고 카푸치노는 커피 맛이 더 풍부하게 표현이 돼서 좋은데요?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을 또 느꼈죠? 네. 이것들 또 어떻게 맛있게 즐기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까요?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요? 네, 보통 뭐 카푸치노는 계피가루로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한번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? 아, 네, 너무 좋죠. 자, 그러면 우리 고리부녀님 가서 설탕 하나만 가지고 오실래요? 설탕이요? 네. 아, 네. 두 개만 갖다 주세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께서도 카푸치노를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블럭으로 드시고 또 색다르게 드시려면 이렇게 설탕을 위에다가 살짝 뿌립니다. 너무 달지 않을까요? 이제 뭐 항상 모든 거는 보는 거와 또 실제로 드실 때는 또 틀리겠죠. 이렇게 뿌린 다음에 티스푼을 이용해서 거품만 먼저 떠서 드셔보세요. 거품을 이렇게 떠서 제가 한번 편하신 대로 드세요. 같이 네, 설탕하고 같이 네. 커피색 있는 부분을 푹 드세요. 하트 떠도 돼요? 네, 떠도 됩니다. 하트를 듬뿍 떠서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도 똑같이 카푸치노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생각보다 이 갈색깔 부분이 커피 맛이 나니까 설탕이랑 어우러져서 생각보다 달진 않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또 이렇게 먹다 보면 크레마하고 또 설탕하고 우유 거품하고 어울려져서 굉장히 또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또 연출할 수가 있겠죠. 맞아요. 고소해요. 그러고 나서 또 커피를 드시면 되고 요거는 또 이제 그렇게 먹지 말고 안 돼요? 얘는 또 같이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얘는 떠먹지 말고요? 그래서 떠먹지 말고 이렇게 같이 마셔. 너무 맛있게 먹는다. 그러면 얘를 베어 먹을까요? 원하신 대로. 이렇게 보면 또 설탕과 또 커피의 크레마와 우유 거품과 밑에 있는 커피까지 같이 즐기는 방법. 이렇게 또 즐기셔도 또 상당히 또 매력적으로 즐길 수가 있는 메뉴죠. 음식이다 보니까 항상 음식은 어떻게 먹냐에 따라 가지고 또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르게 또 와닿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렇게 드시면 먹는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거품 키스 받아야 되는데 거품을 다 먹어버렸네. 너무 맛있다. 근데 그건 그렇고 너무 맛있게 먹긴 했는데 아까 전에 원장님이 카페라떼가 거품이 있는 거랑 없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럼 거품이 없는 건 어떻게 만들어요? 거품이 없는 거는 이 기계로 그 우유를 데울 때 거품을 많이 안 냅니다. 그러면 또요 데워지기만 하기 때문에 이 기계로는 거품도 만들고 우유 데우기도 합니다. 그래서 데워서 부으시면 됩니다. 그냥 데워서 부으시면 끝인 거예요? 그렇죠. 그럼 이것보다 훨씬 쉽겠네요? 아무래도 얘보다는 쉽죠. 근데 또 이분들도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처음 이걸 배우지 않으면 지금 제가 뭐 하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겠죠. 그래서 좀 손쉽게 또 카푸치노와 카페라떼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. 하트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? 우리 고유리 부원장님은 쉽지만 우리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배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겠죠. 저도 한 명을 데리고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을 하면 하트 정도 그리시더라고요. 일주일? 그렇죠. 맞아요.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한번 하트가 못 그린다고 메뉴 못 만들지는 않겠죠. 그래도 좀 손쉽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까요? 알려주세요.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손쉽게 카푸치노와 카페라떼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원장님 또 궁금한 거 있는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죠? 아까 전에 배고플 때 먹는 커피 중에 카페 오레도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카페 오레. 네, 카페 오레는 그러면은 언제쯤? 요거는 이제 지금 요거 만드는 거 끝나면 또 만들죠.
뭐 시간도 많은데 다 만들어보죠 오늘. 아 그럼 일단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오늘도 아주 쉽다는 것도 제가 카페 할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 정말요? 네. 아 기대됩니다. 그럼 먼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카푸치노 카페 라떼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시간도 많은데 다 만들어보죠 오늘. 아 그럼 일단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쉽다는 것도 제가 카페 라떼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 정말요? 네. 아 기대됩니다. 그럼 먼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카푸치노 카페 라떼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시작해볼까요? 네.